현재 인류가 수확해 먹는 식물 가운데 멸종이 가장 임박했다고 알려진 작물은 바나나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북이 쌓여있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바나나는 먹기 편하고 값은 싼 데다 영양과 맛이 좋아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도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요. 하지만 50년 전에 먹던 바나나는 훨씬 더 향기롭고 당도도 높아 바나나 마주유처럼 진하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1870년 한 미국인이 자메이카에서 바나나를 가져오며 전 세계에서 바나나의 인기가 치솟자 미국인들은 더 많은 바나나를 싸게 수입하기 위해 열대우림을 밀고 대규모 바나나 농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맛있었던 바나나는 그로미쉘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렵고 멸종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1950년 바나나계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곰팡이병인 파나마병이 퍼지면서 10년 만에 바나나는 멸종됐습니다. 그 후 맛은 덜하지만 파나마병의 저항성이 있는 클론 바나나 캐번디시종을 개발하면서 다시 인류는 바나나를 먹게 됐죠. 마트에서는 여러 종류와 다른 원산지의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맛과 크기, 향 등 유전자가 동일한 단일 품종인 캐번디시종 한 가지뿐입니다. 곰팡이균의 강한 내성과 대량 재배가 되는 상품성으로 인해 지구에서 남은 단 하나의 바나나 품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파나마병을 일으켰던 곰팡이균이 변종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내성이 있던 캐번디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품종이 개발되지 않는 한 바나나는 인류의 식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파나마병을 잡지 못하면 바나나는 15년 안에 멸종될 것이라고 과학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외에도 멸종 위기를 맞은 두 가지 작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감자와 카사바였습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 전역을 뒤덮은 감자 마른병은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 사람들을 기근으로 몰고 갔고 대다수는 굶주리다가 목숨을 잃거나 아일랜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나나처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종만을 재배하던 결과 만들어진 비극이었죠. 타피오카의 주재료가 되는 열대성 식물 카사바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작물이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주민들의 주식이자 쌀과 옥수수에 이어 세계 제3의 탄수화물 주요 공급원입니다. 카사바는 25개국 8억 명이 주식으로 삼고 있어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히며 고구마처럼 덩이 뿌리를 섭취하는데 잎도 채소로 먹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부족했던 아프리카 식량을 채워주던 카사바는 한 경작지에서 발견된 작은 벌레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충은 단 몇 년 만에 아프리카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1년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였던 한상기 박사는 국제열대농학연구소 ITA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식물육종연구소에서 동시에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원없이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제3세계 국가보다 선진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 박사는 인류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망설임 없이 ITA를 선택해 나이지리아로 떠났습니다. 1970년대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자연재해는 많아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한 박사는 당시 카사바라는 작물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생소했지만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며 재래종 카사바 종자를 최대한 수집했고 카사바 원산지인 브라질로 가서 우수한 카사바 종자를 받아왔습니다. 카사바를 공격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래종과 원산지 카사바를 교배해 수천 개의 계통을 다시 만들고 이 중에서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계통을 선발해 새로운 카사바를 만들어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카사바는 씨앗이 아니라 줄기를 심어 재배하기 때문에 개량한 품종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 카사바가 병든 밭이 보이면 즉시 내려 신품종을 주삿바늘처럼 꽂았습니다. 한 박사가 개발한 슈퍼카사바는 단 몇 년 만에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 박사가 개발한 슈퍼카사바는 수확량이 헥타르당 12톤으로 기존 재래종 카사바의 서너 배가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량난을 해결한 공로로 나이지리아 요르바 조계왕은 1983년 한 박사를 추장으로 추대하고 세리키 아그베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세리키 아그베는 농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은 사람뿐 아니라 산천 초목을 다스린다고 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나이지리아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비행기표는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산 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홍콩, 방콕, 뭄바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를 경유해 나흘 만에 라고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스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자동차로 1000km 거리에 있는 ITA 연구소까지 가야 했으니 한국 방문도 힘들었죠. 인류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프리카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양동일기와 사용하고
슬리퍼가 해지도록 신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출장 다니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정비도 되지 않은 싼 비행기에 일기예보 자체가 없어서 출장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같은 연구소 동료 셋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 묻은 손에 커다란 칼 들고 들어오는 강도도 많아 하루하루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은 한 박사는 아프리카인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도 힘썼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농학 석박사 50여 명과 농촌 지도자 700여 명을 교육시켰고 이들이 다시 자력으로 농촌 지도자를 훈련시키도록 가르쳐 농촌 지도자 1만여 명을 배출시켰습니다. 자신의 명성만 높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연구도 소용없다고 여겼습니다. 한 박사가 개량한 슈퍼카사바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이지리아에서 500만 헥타르에 걸쳐 재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물 유전 6종학 박사로서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박사는 현재 영국 생물학회와 미국 작물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며 작물의 고향을 지필해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 박사는 필요한 유전 자원을 찾을 후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종자 종류가 적어서 찾지 못하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성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이 같은 멸종 위기 종자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드볼트는 씨앗 금고라는 뜻으로 기후변화나 전쟁 폭발 등 예기치 못한 대재앙에 대비해 영구적으로 종자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저장고입니다. 연구나 증식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인 종자은행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드볼트는 단 두 곳뿐입니다. 인류 최후의 날 저장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도 불리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입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작물 씨앗을, 백두대간은 야생 종자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2015년 12월 봉화군에 설립됐고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 역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립됐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위치한 봉화군 춘향면은 태백산사고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태백산사고지는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로 조선 후기의 나라 역사 기록과 중요한 서적 및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5군데를 선정하여 조선 왕조실록 등을 보관한 곳입니다. 해발고도 600m에 설립했고 규모 6.9 지진에도 버틸 수 있게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2대 운영하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저장고보다는 늦게 설립했지만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시설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강력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종자 보존 체계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